없어지면 좋겠다 할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왜 지금 코로나와 WCO 연관시키냐? 저는 연관이 된다고 명적으로.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1938년도 9월 9일 날 신사참배가 통과됐는데 그 9월 9일 날짜가 이상한 게 48년 9월 9일 날 조선인민공화국 국가가 만들어졌고 58년 9월 9일 날 전 북한 교회가 폐쇄됐고 그리고 98년 9월 9일 날 김정은이 취임했고 2019년 9월 9일 날 정확하게 이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더라고요. 38년 9월 9일 날 WC 신사참배 그게 WC 아니고 뭐예요? 예, 9월 9일 날짜가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4월 10월 총선이 김일성이 생일날로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정치 일 얘기를 잖아요. 저는 원래 나는 이것을 내 감옥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계속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댓글 올리는 것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 무엇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면서 신랑의 피를 다 흘려서 죽으실 일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둘째로 WCG는 용공주의를 지지합니다. 3차 총회 때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착취의 세관, 사회의 고려할 세관이 무엇이나 비난해서 심지어 대열을 찍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나라 현실이 이런 시대와 같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악한 아방 때 가장 하나님의 가장 성령의 불의 사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준비하셨다는 것이 하나님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가장 악한 왕 때 가장 강한 이세벨 거기에 하나님의 대처를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밖에 없었더라 이겁니다. 독일석이 얼마나 많이 나갔지? 아니 그 강조해 그랬잖아. 아유 뭐 청담으로도 우우 다 뭐 비교장도 다 그래. 기쁘게 망하시고 족보가 형통한 복주시고 소화위 하시고 하늘을 보였다 복을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없어서 오늘 귀한 총들이 오늘을 통해서 주 안에서 동지가 되고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는 가운데서 이민족 살리는데 힘을 합박하시고 뜻을 다하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저희 성교의 교회와 가정을 축복하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특별기도의 시간입니다. 순서 맡은 우리 유관수 장로님, 광병철 목사님, 이영학 목사님, 육광철 목사님은 등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일 먼저 대한민국 이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감리교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회장이신 유광수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어서 3월 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애장년 총회장이신 권경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코로나19 동성원 나쁜 차별금지법 퇴치를 위해서 전국시민단체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 동양선교회 회장이신 우리 육광철 목사님 나오셔서 연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륙과 이념의 불을 넘어 민족의 동지성을 회복해 가시고 만방복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면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발전하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